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KBS를 많이 사랑해 주시죠. 이 KBS 라디오는 KBS 라디오 앱인 콩으로 아마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이제는 KBS 코리아로 보십시오. 지난 7월 1일부터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채널인 KBS 코리아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KBS 코리아는 KBS의 주요 뉴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국과 동일한 시간에 방송을 하는데요.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또 북미 전 세계에서 위성이나 IPTV 또 OTT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LA 지역 디지털 지상파 채널 KXLA 그리고 위성방송 디렉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KBS 코리아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더욱더 생생하고 가깝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첫 곡 여러분 많이 즐겨보셨던 드라마죠.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중에서 윤미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Always.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도 이 KBS 코리아 소식 들으셨죠? 아, 네, 들었습니다. 네. 네, 7월 1일 날에 새롭게 런칭했다고 네,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기존에 그 해외에서 방송을 많이 보신 게 이제 KBS 월드였었잖아요. 네. 네. 근데 편성을 개편을 하고 이름을 새롭게 바꿨다 그래서 반갑더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기억하기가 쉬워요. 네. KBS 코리아 하니까 그냥 그렇죠. KBS 월드 하면 왠지 뭐 세계 다른 나라 얘기를 한다 이런 느낌이 네. 드는데 그냥 KBS 코리아 하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를 알려준다. 전달하기도 너무 쉽고요. 그렇죠. 네. 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 지역에 있는 네네. 동포들은 유튜브를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종종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시청 세트에 올라오는 그 뭐 한국에 관련 내용을 중간중간 쪼개서 보는 경향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박스를 이제 설치해서 한국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요번에 이렇게 런칭하니까 그것도 이제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연령대를 불문하고 좋아하는 네. 가요 무대나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침마다. 아침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오기 전부터 좀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뭐 6시 내 고향. 아, 네. 그것도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한국을 알면서 또 잠깐 또 다큐 같은 느낌이 나서 네. 이렇게 같이 따라서 찾아보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생로 병사의 비밀. 한국 분들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건강. 예, 네. 그리고 또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비결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문화 시대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담은 이웃집 찰스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문화에 네.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사실 그냥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야기다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어느 순간 이제 다문화가 되다 보니까 네. 내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친근하고 또 이거를 중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는 나와 있는데 다문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중국 문화를 봤던 분들이 한국에 오니까 또 그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인 네 같은 민족이지만 또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그
그 탤런트 최불암 씨가 함께하는 한국인의 밥상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각 지방의 고유 음식도 소개를 하고 예. 왠지 다정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볼 때랑 네. 그 실제 다큐에서 볼 때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드라마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실제에서 그 한국인 박사함 볼 때는 아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잘 깔끔하게 차려놓은 박사함도 있지만 지역마다 있는 어머니의 손맛 그렇죠. 그 지역에 어떤 그 사람이 담긴 이야기 저는 이제 그 음식보다는 사람 이야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음식이 더 기억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은 투박한 듯한 그 맛이 아마 해외 곳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망향도 좀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한국에 대한 정서적인 교감이 네. 그 최우람 선생님 하는 그 영, 그 어떻게 보면 다큐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것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사람이 네. 만나는 사람도 한번 더 보고 싶고. 네. 자, KBS 코리아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KBS 코리아는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전 세계에서 위성, IPTV,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LA 지역 디지털 지상파 채널 KXLA와 위성방송 DRIEC TV 코리아 패키지를 통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내 유일이 위성통신 사업자 KTSAT 위성을 통해서 바다 위 선박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중동 지역 해상과 인근 국가에서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KBS 코리아를 보시고 나서 아, KBS 코리아 보니까 이런 점이 너무 좋아요 하고 사연이 도착될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되네요. 보통 우리가 외국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영화나 노래 뭐 이런 걸 보고 들으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네. KBS 코리아를 보시면 한국어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네. 한국 문화를 그렇죠. 저희도 그냥 이제 서면에서 보는 문화를 익히기는 조금 어려운데 영상으로 통해서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방금의 그 재밌는 프로그램 보게 네네. 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왕청현 신정철 씨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 오후 퇴근 시 불시로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간절히 나서 뵈러 가기로 했다. 집안에 들어섰더니 어머니께서 반가운 표정에 자연스러운 웃음을 띠셨다.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다. 어머니께서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버지, 영광의 집이라는 팻말을 달게 돼서 아버지한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아끼셨다. 아버지께서 감정을 운양하시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나는 다시금 가정에서 장자지만 막내로서의 애교 담당을 해야 하는 본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애교 멘트를 재차 날려드렸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드디어 아버지께서 피드백을 하셨다.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도 기분파이신 게 분명하시다. 나의 여러 차례 애정 공세에 알코올 농도의 힘을 빌어서 무뚝뚝하다고 말하는 경상도 혈통 남자의 사랑 표현에 서툰 면을 극복하신 것이다. 내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한국에 갔을 때 용기를 내서 전화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던 게 처음이었던 것이다. 집을 나올 때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 보자기를 들면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싸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하트를 날렸다. 어머니께서는 시끄럽고 시답잖으신 듯 얘기를 하신다. 아이고, 야, 맨날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좀 자기 가족을 이루어서 자기 가족한테 그런 표현하고 사는 걸 봤으면 정말 좋겠다. 마음속에서 짤라당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감동이 깨지는 순간이다. 어렵사리 아버지한테서 사랑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귀갓길이 다시 하겠습니다. 귀갓길에 이 말이 계속 내 머릿속을 감싼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네. 사실 저도 어머니 아버지께 막 사랑해 막 이런 얘기 잘 못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네. 그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된 게 애를 낳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부모님께서 그런 표현을 정말 적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많이 안아주거나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는 많이 안아줬겠죠. 그렇죠. 근데 뭐 기억을 하는 부터는 부모님이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하는 것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네. 사실 사랑 표현을 많이 안 했던 게 맞습니다. 네. 네. 대체적으로 그 영화나 뭐 이런 데를 봐서도 동양 사람들은 그 서로에게 아, 사랑해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서양 영화를 보면은 I love you를 그냥 계속 입에 달고 살지 예.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서양 영화를 봤을 때 네.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서로 포옹하는 거를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도 별로 포옹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은데 서양 영화를 보면 포옹도 하고 만나는 그냥 포옹 프랑스 보면 막 양볼에 막 뽀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교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저희한테 먼저 물어봐요. 안 와도 되는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답장을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쉽게 말이 안 나가서 네. 아 그럼 말고 이래서 아쉬울 때도 있었거든요. 진짜 표현을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먼저 표현을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표현을 해야 네. 아는데 표현을 안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몰라요. 그렇죠. 네. 그 저는 어른 돼서 아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상대방이 네.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면 당연히 알겠지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옹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솟아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남편분 저녁에 퇴근해서 오시면 아, 여보 사랑해. 그러면 그리고 또 따님한테도 사랑한다. 그러고 한번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러면 이런 말 나와요. 이제 왜 그러는가. 제가 그 영상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냥 중국 동포 관련 영상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하니까 네. 저쪽에서 한 3초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네. 무슨 일이 있는가고. 그다음 또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여자가 암 걸렸는지 아니면 사고를 쳤는지 막 꼬치꼬치 해먹는 거예요. 갑자기 네, 안 하던 짓을 하는가 하고. 그래서. 평소대로 해.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이 원래는 얼마나 많은 사랑 표현을 하는가 다는데 거의 그 중에서 한 명만 사랑합니다든가 나도 사랑해 하는데 그거는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라 웃으면서. 네. 예. 그래서 정말 표현을 너무 안 한다 하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본 영상 기억이 납니다. 네. 이왕이면 참 표현한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갑자기 남편에게 사랑해 막 그러면 아니 무슨 일 있어? 뭐 맞아요. 뭔가 잘못해서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그렇게 서로 표현해 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예전에 연애할 때 말고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뭐 사랑해 이런 표현 잘 안 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하더라도 뭔가 그 가슴 찌릿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녁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됨. 다음에 한번 이야기 알려주세요. 교수님도요? 저는 이제 말로 하기는 어렵고 뭐 문자로 아니면 네. 그 카드를 한번 해볼까. 아. 요즘 아이가 사춘기다 보니까 네.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엄마 왜 이래? 막 이러는데 아, 그렇군요. 한번 애한테 한번 애정 공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따님한테는 사랑해. 사랑해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사춘기 전까지는 잘 받아주다가 네. 요즘은 뭘 사줘야 아니면 자기가 뭐 요구 있을 때만 네, 살짝 받아주는 거 좀 아쉽습니다. 네, 신정철 씨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나도 사랑한다 라고 피드백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마음은 똑같으실 것 같아요. 김상준이 노래합니다. 부모님 전상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현영찬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아리랑 고개길, 험난한 고개길 넘어오면서 생각도 많았었지.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다시 넘어지면 일어나길 수십 번. 때로는 넘어지면 쓰러져 될 때도 되라지.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다가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또다시 일어나곤 했었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노라면 어찌 해 뜨는 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건만 고달프고 힘든 때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건만 인생은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 아무리 내가 가야 하는 인생길 험난하여도 그 누가 대신하여 내 인생길 걸어갈 줄 수 없는 게 내 인생이요. 내 삶인 것을 어찌하리요. 가는 길에 가시밭이든 자갈밭이든 진탕길이든 그게 다 내 인생이거니. 옛날 속담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거늘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내 인생길에도 아름다운 칠색무지개가 비칠 거야. 오늘이 고달프다고 내일의 꿈을 포기한다면 그건 비겁한 짓이거늘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다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거야. 오늘도 비록 고달픈 몸 끌고 힘겹게 인생길 걸어간다마는 내일이면 반드시 내일이 태양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거야. 네,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 살고 계신 현영찬 씨.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는 글을 전춘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끔은 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내 자신에게 주는 어떤 독백 같은 그런 글이었어요. 살다 보면 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힘들 때. 그렇죠. 고독할 때. 네. 그럴 때는 누군가는 나한테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서로 이제 고모 경력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네. 나이 점점 먹으면 그런 친구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스스로 나에게 이제 힘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려울수록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님이 인생 철학을 저희들한테 네. 가르쳐주는 느낌? 맞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꽃길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웃는 그 시간이 나이가 먹을수록 덜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애 봐도 그렇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유치원 때는 그렇게 작은 일도 댓글하고 잘 웃다가 어느 순간 이제 중학교 올라오니까 애도 그런 고민이 꽤 많더라고요. 네. 저도 보니까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물론 다 웃고 있지만 이전에 그 환한 웃음이 지금은 점점 적어져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 더 성숙해졌다는 네. 그런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 글 속에서 보면은 그 누가 대신해서 내 인생길 걸어가 줄 수 없는 게 내 인생이다. 맞습니다. 라고 적어오셨어요. 가는 길이 가시밭이건 자갈밭이건 진탕길이든 그게 다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날씨도 요즘 장마 때고 또 어떨 때는 그 비 오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거지 하고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네. 또 우울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집에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전에는 막 정신없는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네. 한때는. 그러면 사실 그 가사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잔잔한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 잔잔한 노래들이 또 가사가 또 슬플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슬픔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 글도 읽어보면 네. 사실 아픔이 좀 들어가 있는데 또 그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놔야 가야 된다. 이런 네. 힘을 줘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혼자서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주는 네. 인생의 스스로에게 편지. 스스로에게 주는 인생의 편지 같은 거 한 번 좀 써보면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그렇네요. 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오늘이 이렇게 조금은 어렵다고 해도 내일이 있는데 왜 이러고 앉아있니?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도 어렵지는 않지만 맨날 네. 평범하니까 아, 사는 게 재미가 왠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생에 스스로 편지를 써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게 한번 짤막하게 한번 써서 스스로 문자를 하나 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아마 떠오르는 것이 가족들의 모습 아닐까 싶기도 해요. 특히 한국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동포 여러분들은 오늘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힘을 내봐야지 라고 가족을 떠올리실 것 같아서 오늘 현영찬 선생님께서도 지금 한국에 와 계신데 가족의 모습도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네. 그 희망을 가지고 동포 여러분들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대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해뜰 날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원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통신원 리포트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하고요. 또 러시아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을 만나보는 순서죠. 먼저 카자흐스탄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예, 먼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야겠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개봉호 선생의 마지막 생존 자녀이셨던 개항림 선생이 오명하셨습니다. 개봉호 지사의 그 사남 일녀 중에 막내 아들로서 우리 카자흐스탄 부즈라르다에 살고 계셨던 개항림 선생이 최근 95살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크드로르다 있는 그 뭐 홍범도 장군 또 개봉호 선생님 묘소가 있고 또 우리 고령 크루즈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참 자주 가는 곳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배웠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아흔을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네. 원래 키도 크시고 몸도 날씬하시고 건강을 항상 유지하셨는데 너무 참 안타깝게도 네.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네. 계양님 선생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아, 예. 계양님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일 독립운동가 개봉호 선생의 이제 그 자녀이신데 192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고려인 강제이주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때 12살의 나이로 그 화차에 실려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셨고요. 그리고 1959년에 우리 개봉호 지사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지내셨습니다. 네. 원래 그분은 교사이셨거든요. 정년을 교사로서 정년 퇴직을 하시고 아버지 개봉호 지사가 남기신 자료 그리고 원고 개봉호 지사가 그 조선어 문법부터 시작해서 연해주에서 한글 학교도 만들고 우리 조선어 문법 책도 만들고 그런 그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아버지가 남기신 여러 자료와 원고를 정리하고 또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관리하시는 일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 생존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2세는 카자흐스탄 까라간다에 살고 계시는 김경천 장군 시베리아의 백마탄 장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경천 장군의 막내 딸 김지 여사 그리고 그 칭켄트에 카자흐스탄 칭켄트에 살고 계시는 최계립 선생의 따님 최 알렉산드라 여사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알마티라는 도시에 황운정 지사의 아들 황마희 선생 이렇게 세 분뿐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에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셨던 개봉호 지사와 황운정 지사 네 분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저도 이 계양님 선생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안톤 체홉의 갈매기가 고려극장 무대에 올랐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27일 2021 보드빌 갈매기 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네. 이번 무대는 1886년 그러니까 러시아의 베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된 유명한 안톤 체홉의 유명한 희곡 갈매기를 한국의 연극 연출가이신 강태식 연출과 또 우리 고려극장의 고려극장 배우들의 열연으로 이렇게 콜라보되어져서 꾸며졌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제89회 연극 시즌 폐막 공연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행사는 폐막 공연이기도 했는데 실크로드 문화동맹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카자흐스탄 문화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출장 온 오태근 또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내빈들과 우리 동포들이 객식을 정말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식 감독은 이제 공연 마치고 소감에서 여러 동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첫 공연을 잘 마쳤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배우들의 노력과 열정이 정말 빛났던 무대였다라고 이 연출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극장의 한 관계자는 한국으로만 공연한다는 전통을 깨고 러시아어로 안톤 체홉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는 것이 좀 새로운 변화였다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정말 이번 연극은 무대의 막이 열리고 마치 호숫가 그 뚝방에 정말 벤치가 있는 그대로 벤치가 있는 호숫가를 연상시키는 그런 무대 그리고 또 물이 튀는 것도 마치 음악과 함께 실제로 물이 튀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게 생생하게 생동감게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극은 이번 작품은 또 안톤 체홉의 4대 희곡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자신만의 꿈을 간직한 사람들이 현실에 부딪혀 끼어지고 또 상처받지만 끝까지 자신의 꿈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무대 이
이번 연극의 이 갈매기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고래극장 하면은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올려졌다고 하니까 좀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돼서 그런 공연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네.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신청이 지난달 30일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올해 영주 귀국 사업은 지난해 4월 말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 대상 범위 확대도 달성되어 올해 영주 귀국 사업 규모는 커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할린 동포, 즉 1945년 8월 15일 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 그의 동반가족,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 같은 경우 사할린 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전착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처음 영주귀국 신청을 하는 1세와 그의 동반가족 그리고 이미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의 직계비속이 이번 영주귀국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사할린 그 영주귀국 신청 많은 동포들이 했겠네요. 네. 바디바스톡 한국청년사관 유른사할린 출장소 측에 하면 올해 영주귀국 신규 신청을 1세 19명이 했는데 동반가족을 포함해 46명이 귀국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기존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322명에게 가고자 하는 직계비속에게서 322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직계비속 및 동반자를 포함해 총 542명입니다. 이렇게 신청서 총 341건이 접수되고 1세까지 모두 포함 910명 그리고 올해 영주국 대상자 총 588명이 됩니다. 이는 2002년도 영주귀국 및 전착 지원 가능 대상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가능 대상 인원수는 350명이거든요. 게다가 영주귀국 신청은 윤사할린 영사출장소 외에는 한국 적십자사와 다른 외교 공관, 마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통해서 접수했으니 이 숫자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주 유르사갈린 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영주귀국 신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관에서 임시 직원 두 명을 뽑았고 업무가 엄청 바빴다고 했다. 특히 4월에 지원자가 가장 많이 찾아왔고 하루 평균 3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전화로 수많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7월 1일 주윤 사할린스크 영사 출장소에서 모든 신청서 원본은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이 지난해 4월 말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가 되고 사업 규모도 커졌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할린 동포 즉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또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 그 동반가족,
직계 비속 한 명과 그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 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 비속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할린 동포가 동의한 직계 비속 한 명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올해 그 1세 동포 19명이 신청을 했는데 동반 가족을 포함해서 46명이 귀국 희망을 표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서가 총 341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7월 1일 이 모든 신청서의 원본이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오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 나 영어 울렁증 있는데 어떻게 주문해봤지? 여기요? 주문 받으세요. 아, 다행이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에. 뭐 드릴까요? Korean chicken soup 주세요. Korean chicken soup이요? Korean chicken soup? Korean chicken soup? 새로 나온 스프인가? 여기 메뉴판 보고 골라보세요. Yes. Slow. This is Korean chicken soup. 아, 이게 코리안 치킨 수프이구나. 오케이. Korean food number one, Korean chicken soup. Yeah.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이것 하나요. This magazine in Korean chicken soup? 아, 이 잡지 보고 이것 드시러 한국까지 온 거예요? Yes. Where are you from? England. 아, 영국에서 오셨구나. 이건 나왔습니다. Wow, a wonderful Korean chicken soup. A beautiful Korean chicken soup. 네,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가면서 천천히 드세요. Thank you very much. This delicious. 영국 분이 이것을 드시러 식당에 오셨는데 종업원이 영어를 못해도 소통이 되네요. 에이, 만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이것을 먹으러 한국으로 못 오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첫손에 꼽히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어린 달걀 뱃속에다가 찹쌀과 마늘, 대추, 인삼 같은 것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인데요. 연계백숙으로 푹 꼰 것을 연계백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인삼을 넣어 게삼탕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것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보고인 닭고기와 만병통치의 영약인 인삼이 만나 영양도 아주 풍부해 여름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씩은 먹게 되는 보양식으로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좋아해 인기를 모으는 대표적인 한식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어린 달걀 내장을 빼고 인삼과 대추, 찹쌀 같은 것을 넣고 푹 고아서 만든 보양 음식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보신이 되고 원기를 돕는다고 하죠? 여름철 복날에 가장 많이 먹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탕수육, 2번 삼계탕, 3번 온천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하긴 저희 식구들도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복날이 돌아오면은 닭을 사다가 집에서 이것을 만들어 먹곤 하는데요. 복날이 가까워지면은 이것을 취급하는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평소에 몸이 좀 허약하거나 보양식을 먹고 싶을 때 이것을 대표 음식으로 먹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이것은 또 외국인들도 좋아하는데 일본의 작가인 무라카미 류는 자신의 소설에서 이것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장이모우는 이것을 진생치킨습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 많이 드시죠?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드실까요? 이것에 대한 요리법이나 또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의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답은 찾으셨을 거예요.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과 함께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고려사범대학의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공부한 그 사범대 학생들이 작가로 데뷔도 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작가 데뷔는 1924년 우수리스크에 먼저 설립된 고려사범교육전문학교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고려사범대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고려인들 그 지식인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그 교육기관이 고려 우수리스크에 있는 고려사범교육전문학교였기 때문에 네네. 그곳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분들이 작가로 등단을 했고 또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에도 부족함을 느껴서 고려사범대가 설립되니까 고려사범대학교로 편입을 하거나 또는 고려사범대학교를 교원으로 가게 돼서 고려사범전문학교와 고려사범대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곳을 졸업하거나 그곳에 편입에 다녔던 문학부 학생들 대부분이 그 상당수 대부분이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상 강제주 돼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한글 문학에 헌신한 작가들의 대부분 제가 정확히 뭐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80% 네. 이상은 이 학교를 졸업했거나 학교에 편입했거나 학교에 그 연계된 분들이죠. 그 대표적인 분들이 그 강태수, 조기천, 그 시인으로 이름을 알린 조기천이나 강태수 네. 작가나 또 희곡 작가 태장춘 또 평론가로 그 가장 그 유명했던 정상진 그 외에도 수많은 전동혁, 주동일, 리마 셀 수 없는 고려인들의 그 유명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네. 거의 대부분이 고려사범대학교 문학부 졸업생 아니면 고려사범교육전문학교 이 졸업생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활발히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참 이거 대표작을 말하기 어려운데요. 가장 대표작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고려사범대학교 다니다가 1938년에 네. 밭가는 아씨에게라는 그 시를 써가지고 벽보에 붙여가지고 이게 필화사건이 돼서 무려 19년이나 탄압을 받은 강태수 시인의 밭가는 아씨에게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준 작가의 그 장편소설 15만의 사건이나 또 이분이 1960년대에 쓴 시 나는 조선사람이다. 네. 정말 당시에 그 고려인들은 강태수 시인이 1938년에 연해주 극동을 그리는 시를 썼다는 이유로 19년이나 이렇게 탄압을 받은 이 필화사건이 있어서 네네. 그 뒤로는 작가들이 두려워서 연해주, 원동, 극동 이런 단어조차 이렇게 삼지를 못했는데 그랬겠네요. 참 그 김준 작가는 용감하게 1960년대에 나는 조선사람이다. 백두산 신령을 먹이지 못해 이만강변으로 쫓아낸 할아버지의 손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는 이런 시들을 썼고 네. 그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정말 문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뭐 김두치 작가의 그 영웅적인 항울투쟁을 밝힌
송림동 사람들 그리고 전동혁 작가가 쓴 그 항일운동 그 박영감 서사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예, 그거를 그 저희가 직접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건 지금 다 발표된 것들입니다. 당시에 발행된 그 레닌기치 신문이나 네.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주 돼가지고 1958년부터 1990년까지 중앙아시아에서 15건의 한글 문학 단행본을 출판했습니다. 네. 거기와 강제주 돼가지고 1938년 5월 15일부터 쭉 발행된 그 모국어 신문 한글 신문 레닌기치 고려일보 네. 거기에다 발표된 작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고려인 문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때 사범대 문학부에 들어간 학생들은 정말 어떤 애국심, 네. 어떤 타오르는 그 문학에 대한 열정,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들어갔고 강제주 돼서도 모국어 신문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모국어를 그분들이 지켰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고려 사범대 문학부 그 학생들을 빼고는 이 우리 고려인 한글 문학을 이 논할 수가 없지요. 그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고 그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봐야죠. 네네. 그 작품을 보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뭐 애국심은 물론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게 참 많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한 가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네. 당신은 소비에트 사회고 소련 체제에서 소비에트 체제를 옹호하는 작품이나 찬양하는 작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작품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정말 문학적이고 조국을 사랑하고 또는 그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서정시를 작품을 네. 쓰기 위해서 소비에트를 찬양하는 작품을 여러 작품을 양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네. 남겨있는 순수 서정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고려인들의 그 마음과 문학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에 가면은 이런 작품들도 저희가 좀 직접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창작해서 그 단행본으로 펴는 15권의 한글문학 단행본을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전부는 아니지만 레닌기치 1938년부터 펴냈던 그 신문. 신문은 물론 이제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 그 한글 그들이 문해 페이지라고 해서 그 문학 작품만 그 신문 면을 이렇게 해서 발행한 신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들을 이렇게 두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으로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 광주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지금 이제 우리는 전시관 그 규모 때문에 네. 그걸 많이 지금 소개하지 못하지만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프로필로 그 김준 작가의 나는 조선 사람이다. 네. 나는 고려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이렇게 시나 이런 부분을 지금 소개를 하고 또 포석 조명이 그러니까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죠. 네네. 그분이 1928년에 연해주로 망명해서 작가들을 길러내서 한글 문단을 만들고 그 밑에서 배운 작가들이 성장해서 고려 사범대도 들어가고 또 한글 문학을 지켰기 때문에 네. 그 포석 조명이가 망명하던 해 지은 짓밟힌 고려라는 이런 서사시 예. 이런 시들을 그 소개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려인을 새로 알게 되고 큰 감동을 네. 받는 걸 보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고려 사범대학 학생들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